현식이 뭐예요? 내 사전에 반찬 투정이란 없다. 뭐든지 잘 먹는 깜찍이 공주. 27개월 남을 마냐 전채린. 채린이네 행복한 식탁의 비밀은 바로 할머니의 손맛에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하고 좀 틀릴 거야. 편식 안 하는 아이로 키우는 할머니표 식탁에 숨겨진 특급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채린이네 주방에서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할머니.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맛깔스럽게 끓고 있네요. 식사 준비 끝.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를 보자마자 숟가락을 움직이는 27개월 채린이. 두부는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 후후 불어 입으로 쏙. 작은 입으로 야무지게 잘도 먹는 채린이. 국물 맛까지 제대로 즐깁니다. 채린아, 맛있니? 27개월 아기인데 정말 어른 못지않은 식성을 자랑하는데요. 원래 잘 먹었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찌개 국물 떠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되게 토속적인 아이. 그날 오후 온 가족이 함께 장터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북적북적 장터 구경에 채린이도 신이 났습니다. 채린이가 좋아하는 마늘종이 눈에 들어온 할머니. 아니야, 애기 먹을 거라서 얇아야 돼. 할머니의 장보기는 채린이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되는데요. 냄새 맡아봐. 향나. 이거 먹을까? 나물? 나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리 없겠죠? 채린이 뭐 먹을 거야? 어떤 거? 쌀 먹을 거야? 채린이가 좋아하는 뻥튀기 가게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할머니. 채린이는 뻥튀기 한 봉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양손에 꼭 쥐고 집으로 향합니다. 좋아해요. 우선 볼 게 많으니까요. 이렇게 음식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볼 게 많아서 그런지 같이 시장 가는 거를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싶어해요. 할머니가 이른 저녁 식사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장에서 사온 재료들부터 손질하는 할머니. 할머니는 그날그날 아이들과 함께 장을 봐온 재료들로 식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할머니,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고추나물하고요. 참나물 하고 지금 같이 나물 볶음 하는 거예요. 평소 할머니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나물이라는데요. 할머니의 보물 창고에는 각종 제철 나물들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건강한 입맛을 길러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입니다. 나물 먹을 거예요? 한번 먹어요. 맛있어요? 체리 맛있어요? 응? 또 주세요. 또 줄게요. 맛있어요? 채린이는 할머니표 나물 없이는 못 산다는 자타공인 나물 마니아입니다. 맛있어요? 맨날 와가지고 이래요. 27개월 채린이의 입맛을 사로잡은 할머니표 나물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보통의 나물 무침과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때 나물에 갈색 가루를 넣는 할머니. 이게 할머니표 나물의 비법? 간장에 그게 오래되면 간장이 밑에 소금이 앉아요. 이렇게. 그럼 조미료 역할도 하고 이제 된장이 콩으로 된 거니까 다른 양념 필요 없고 그렇더라고요.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은 조미료 하나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먹여야 안심이 되는 할머니. 할머니의 정성이 바로 맛의 비밀이었습니다.
집에서 담아서 먹는 게 깨끗하고 일단은 화학 그런 게 없고 방부제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몸에도 암만 해도 좋겠죠? 애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암만 해도 많이 그런 걸 신경을 쓰고 그러죠. 그래서 하는 거죠. 밥 먹자. 리니도 밥 먹자. 너도 나도 손이 가는 할머니표 나물 반찬. 채린이도 언니들도 즐거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채린이의 둘째 언니 채빈이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물 마니아입니다. 둘째 언니에게 질세라. 나물 사수에 나선 채린이. 오물오물 냠냠 나물 반찬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할머니표 식탁입니다. 나물과 채소를 좋아하는 채린이와 둘째 채빈이와는 달리 첫째 채연이의 입엔 아직 고기가 더 좋은데요. 제 특성이 육류만 있으면 밥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저랑 둘이 살았을 때, 그러니까 아빠랑 이렇게 셋이만 살았을 때 거의 육식에만 밥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물 반찬을 거의 많이 접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잘 안 먹더라고요. 근데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는 할머니 옆에 살고 가까이 살면서 그런 반찬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나물 같은 걸 잘 안 먹고 고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대하잖아요. 조금 살이 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죠. 다음 날 할머니와 함께 집을 나선 채린이와 둘째 채빈이 신이 난 모습입니다. 채린아 어디 가니? 도착한 곳은 집 근처 들판. 여기에서 뭘 하려는 걸까요? 아, 향긋한 봄쑥을 뜯으러 왔네요. 채린아, 이거 냄새 좀 맡아봐. 맡아봐. 채린이는 향긋한 봄쑥 냄새 벌써부터 취하는 것 같은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쑥 뜯는 재미에 빠진 아이들. 평소 할머니를 따라 봄나물을 캐러 다니는 걸 놀이처럼 즐깁니다. 초등학교 1학년 채빈이는 풀 사이에 돋은 쑥을 단번에 알아볼 정도입니다. 쑥 좋아요? 맛있고 냄새가 좋아. 맛과 향이 좋은 쑥으로 바구니를 가득 채웠는데요. 짠! 이제 쑥을 직접 맛볼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할머니와 함께 쑥떡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특별한 레시피도 정해진 모양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개성 만점 떡 만들기가 시작됐는데요. 모양은 엄마, 내가 만든. 27개월 천하장사 채린이 있는 힘껏 꾹꾹 눌러 둥글납작 떡 모양 완성.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이제 쪄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채린아, 조금만 기다려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할머니는 조심조심 찜통 위에 반죽을 올리는데요. 모락모락 김을 내며 익어가는 떡. 짜잔! 드디어 완성! 와, 맛있겠다! 애들하고 같이 가서 산에도 가서 막 도토리도 주워보고 묵 같은 거 안 먹거든요 애들이 잘.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도토리도 같이 가서 줍고 밤도 줍고 그러면 더 잘 먹어요 애들이. 자기가 해갖고 온 거는 쑥도 그렇고 자기들이 직접 딴 거는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먹는 데에 대해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쑥떡을 맛보는 가족. 엄마 많이 먹어. 많이 먹어요. 그래야지. 할머니 엄마 많이 주세요. 네. 태연이도 많이 먹어. 뭐든지 잘 먹으며
건강하게 커가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더없는 기쁨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할머니는 배가 부른데요. 쑥떡이 맛있어요? 네. 얼마큼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많이 맛있어요? 얼마큼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어요. 전문가는 할머니의 식탁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식습관 지도 전문가 김미리 선생님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할머님께서는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자연 밥상을 만들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으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그 밥상에 올라가는 요리, 반찬을 같이 이렇게 요리 활동을 통해서 풀어서 고개 요리 활동에서부터 식탁 위에까지 올라오게끔 연결을 잘 해주고 계세요. 아이가 자기가 그 반찬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선택한 반찬이 식탁 위에 올라오고 그게 음식으로 바뀌었네 라고 하는 호기심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식탁에 숨겨진 육아 노하우. 하나,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골라요. 둘, 아이들과 음식을 함께 만들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열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준비 과정 중에 잠깐, 혹은 그냥 뭐 콩으로 뭐 하나 박아보는 거, 이 정도만 하시는 것도 요리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어떤 접시 고를 거예요, 숟가락만 놔주세요, 뭐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그거는 같이 식탁을 꾸리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